거의 한 10벌 정도 있더라고요. 오. 그 정도로 제 옷장에 조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브랜드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호호씨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유튜브 초창기 때 한 2-3년 전 정도? 그때 정말 많이 바지 맛집으로 알려드렸던 브랜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브랜드는 바로 비얼리드키드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표님을 모셔가지고 이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비얼리드키드 디렉터 박종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채널 초창기부터 구독했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 비얼리드키드의 바지는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비얼리드키드라는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비얼디드 키드는 턱수염난 어린이라는 이제 브랜드 네이밍으로, 다양성 존중이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누구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촬영 전에 제 옷장에 비얼디드 키드의 바지가 몇 개 있는지 세봤는데 거의 한 10벌 정도 있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제 옷장에 조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브랜드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 시즌 제품들 어떤 게 있는지 하나씩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제 리넨 실루엣 팬츠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입고 있는 바지이기도 하고요. 이 리넨 실루엣 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TR 원단과 리넨 원단을 이제 혼방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리넨 같은 경우에는 천연 섬유이다 보니까는 조금 내구성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혼방을 해가지고 좀 더 내구성을 강화시킨 부분이 있고, 좀 핏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시그니처 팬츠인 이제 밴딩 실루엣 팬츠와는 조금 다르게 턱 분량이 조금은 이제 적게 들어가 있고, 무릎 아래로 떨어지는 핏이 좀 일자로 좀 떨어지는 핏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속불, 단추, 그 다음 뭐 YKK 지퍼, 바텍들을 처리를 해서 좀 무난하게 여름에 좀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팬츠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여름 하면 떠오르는 소재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 린넨이라고 생각을 해요. 린넨 하면은 특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매력적인 특징은 그 구겨짐에서 오는 뭐 우아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나는 구겨져서 린넨 텍스타일을 선택하기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구겨지면 구겨지는 대로 무관심하게 입는 게 린넨이라는 텍스타일을 다루는 그런 애티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블랙이라는 컬러가 더워 보이긴 하잖아요. 그쵸. 그거는 사실인데 린넨이라는 텍스타일을 선택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중화시켜주는 느낌도 들고요. 컬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블랙 컬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컬러의 상의와 갖춰 입어도 좋은 컬러 밸런스를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사이즈 팁을 좀 드리자면은, 물론 이렇게 웨이스트 밴드 부분에 밴딩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 사이즈에 크게 국한되지 않게 입을 수는 있지만, 제가 허리 한 28, 29 정도 있거든요. 보통 비얼디드 키드 팬츠 S 정도 입으면 딱 맞고 M 사이즈 입으면 살짝 여유롭게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이제 허리가 36에서 한 38 정도를 입는데, 이제 라지 사이즈 같은 경우를 입었을 때 충분히 입으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아이템은 이제 쿨맥스 밴딩 실루엣 팬츠입니다. 이 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시그니처 제품인 밴딩 실루엣 팬츠에서 이제 쿨맥스 원사로 소재를 바꾼 그런 제품이고요. 이 쿨맥스 원사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소재로서 무더운 여름에 좀 불쾌감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밴딩 실루엣 팬츠와 동일한 핏이고 이제 원단만 좀 다르게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좀 색다른 어떤 텍스처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컬러는 이제 블랙이랑 지금 이제 호호씨님 입고 계시는 네. 베이지 두 가지 컬러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팬츠가 이거의 아더 컬러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컬러감이고, 저도 이 밴딩 실루엣 팬츠를 정말 많이 입어봤는데 일단은 두 개의 리버스 플리츠가 잡혀 있어서 어느 정도 허벅지에 여유를 두지만 전체적으로 약간의 테이퍼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너무 와이드하지 않게 입을 수 있는 적당히 여유로운 그런 실루엣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비얼디드 키드라는 브랜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막 디자이너의 예술성이 돋보이면서 과감한 디자인을 선보이는
이런 브랜드는 아니라고 네. 생각을 해요. 좀 웨어러블한 디자인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좀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냐면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정도의 버짓에 다양한 상의들과 웨어러블하게 좀 조합을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좀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브랜드가 좀 비얼디드 키드라는 브랜드의 바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옷 같은 경우에는 진짜 웨어러블함을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조금 더 멋스럽고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맞아요.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호호신님이 느끼셨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전달이 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대망의 저희 이제 시그니처 팬츠이죠. 밴딩 실루엣 팬츠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호호신님 방송을 했었을 때와는 또 다르게 리뉴얼이 좀 되어 있고 이 TR 원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직접 개발을 해가지고 또 사용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무릎 아래로 좀 떨어지는 핏 같은 경우에는 조금 테이퍼드 형태로 좀 좁아지는 형태이고 그 전과는 조금 다르게 이런 어떤 바텍 처리라든지 좀 내구성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썼고 패턴적으로 좀 많이 보완을 했어요. 제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성이 누구나 이제 편하고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옷이다 보니까는 그런 거에 이제 가장 중점을 맞춰가지고 리빌딩을 한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컬러가 아더 네. 컬러인데요. 이게 모카 베이지 네. 컬러인데 실제로 보면은 살짝 그 오묘한 텍스타일의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런 오묘한 컬러를 좋아하는 이유가 어떤 컬러와도 좀 잘 묻어나면서도 어느 정도 포인트도 될 수 있는 컬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이런 컬러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꽤 활용도가 높기도 하고요. 네. 덧붙여서 말하자면 저는 국내 브랜드와 해외 브랜드를 좀 섞어 입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다시피 뭐 상의는 좀 해외 브랜드로 입었으면은 뭐 하의는 국내 브랜드로 이런 식으로 추구를 해도 좀 멋스러운 연출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으니 뭐 이전까지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컬러가 호호신님 처음 방송했을 때에는 좀 적었어요. 근데 네네. 덕분에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알려지게 돼가지고 컬러가 이제 7가지로 늘어났고 사이즈도 이제 세 사이즈로 늘어나서 저희 밴딩이 들어가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허리 사이즈가 거의 다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스몰, 미디움, 라지 사이즈가 이제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 네, 그건 이제 사이즈 좀 팁을 좀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제 네 번째 소개시켜드릴 아이템은 코튼 실루엣 팬츠입니다. 호호신님 입고 계시는 이제 에크루 컬러와 이제 베이지 컬러 이제 두 가지로 나와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4수 고밀도 코튼으로 재직된 이제 면 원단을 사용을 했고요. 만져보시면은 되게 탄탄한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고 이제 면 원단 같은 경우가 수축이랑 변형 같은 이슈가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가공법을 좀 사용을 해서 좀 더 안정성 있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마찬가지로 이제 실루엣 같은 경우를 좀 많이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좀 탄탄한 원단감이기 때문에 안에 이제 엄청 깊게 주름이 잡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무릎 아래로 좀 떨어지면서 확 펴졌을 때 이게 좀 묵직한 그런 주름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개의 리버스 플리츠가 굉장히 깊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플리츠 라인도 네. 정말 잘 드러나는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여름에 화이트나 뭐 아이보리 같은 밝은 컬러의 팬츠들을 정말 많이 입어요. 네. 뭐 린넨이든 코튼이든 데님이든 정말 여러 가지 텍스타일의 제품들을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요. 뭐 이런 에크루, 아이보리 컬러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두 가지 정도로 가볍게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첫 번째로는 일단은 어떤 컬러의 신발과 매치했을 때도 어느 정도 잘 묻어간다. 두 번째로는 이런 밝은 컬러에서 오는 시원함.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여름에 많이 찾는 컬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화이트 팬츠를 매번 깨끗하게 입기에는 힘든 건 맞아요. 사실이에요. 네, 저도 정말 많이 입는데 밑단이 네. 좀 많이 더러워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더러워지면 더러워지는 대로 그렇게 그냥 툭툭 입는 게 화이트 팬츠를 좀 편하고 매력적으로 입을 수 있는 애티튜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이런 밝은 컬러의 팬츠들을 활용하는 편입니다. 근데 뭔가 이제 호호신님이 입으신 거 보니까는 이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디자인을 항상 의도를 했었을 때 입는 사람에 의해서 좀 다르게 해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네네. 하거든요. 근데 네. 호호신님이 입고 계시니까 뭔가 귀공자 같다는 느낌이. 아, 지금 뭐 파시려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래서 패션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입는 사람마다의 해석하는 게 다르고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조금 희열을 느끼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매우 네. 공감하고 똑같은 옷이라도 대표님이 해석하는 게 다르고 제가 해석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좀 드러내면서 옷을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코튼 실루엣 팬츠 같은 경우에는 밴딩 실루엣 팬츠와는 다르게 원턱으로 자리를 잡혀있기 때문에 이제 무릎 아래로 떨어졌을 때 테이퍼드 핏이 아니라 좀 일자로 좀 떨어지는 핏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이 데님 하프 팬츠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플래치 디테일을 좀 사용을 했고요. 기장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릎을 살짝 덮는 버뮤다 팬츠 같은 스타일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제 뒤에 밴딩이 다 들어가 있고, 뒤 밴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를 저는 오버사이즈하게 좀 가셔가지고 조금 너무 내려있는 그런 스타일을 한번 연출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좀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데님이 갖출 수 있는 어떤 형태들은 좀 많이 갖췄고요. 뭐 이런 리벳이라든지 아니면 옆에 이제 사이드에 들어가는 이런 이제 스티치라든지 이런 바텍의 디테일들 조금 더 캐주얼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데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ESS 트렌드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리자면은 물론 진보적이고 굉장히 과감한 쇼츠도 있지만 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버뮤다 팬츠 같은 조금 루즈하게 입을 수 있는 반바지가 여러 하우스 브랜드들에서 선보이고 있기도 하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텍스타일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데님이 또 트렌드거든요. 네. 물론 클래식한 텍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데님과 뭐 루즈한 반바지 이런 두 가지 키워드로 봤을 때는 이런 트렌드에 좀 잘 부합하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데님이라는 포지션 자체가 말씀드리자면 완전 캐주얼한 포지션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에 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일교차가 조금 심한 편이긴 네. 한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스타일링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바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캐주얼하게 갖춰 있고, 상의는 테일러드 재킷이나 아니면 살짝 포멀함이 드러나는 재킷 이런 것들을 매치를 하면은 멋스러운 믹스앤매치 연출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BRDDKID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대표님과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 일단 오늘 함께 하게 되어서 되게 영광이었고요. 저희 브랜드는 이제 다양성 존중이라는 이제 슬로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는 그런 브랜드가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BRDDKID라는 브랜드는 저도 이제 많이 경험을 해본 사람이잖아요. 네. 소비자 입장으로서 정말 좀 합리적인 가격에 웨어러블한 실루엣, 깔끔한 디자인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뭐 그런 브랜드로도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된다면은 같이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